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7월 코로나 위기 극복은 물론 코로나19 이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16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에 재정자금뿐만 아니라 민간자금의 펌핑 투자가 기여한 상황에서 금융권을 중심으로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투자계획이 잇따라 발표된 바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참여, 민간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하여 한국판 뉴딜 펀드를 조성한다는 목표하에 그동안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오늘 오전 대통령 주재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 및 뉴딜 금융 지원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는 바 그 세부 내용을 국민께 발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계획입니다. 추진 배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판 뉴딜의 추진 동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함입니다. 정부의 선도 투자가 후속 민간 투자로 이어져 민간 중심의 자생적인 뉴딜 생태계가 구축될 때 한국판 뉴딜이 우리 경제에 확실히 뿌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흡수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급격히 증가한 시중 유동성을 뉴딜 프로젝트와 같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흡수하여 활용하는 것이 위기의 극복과 경기 회복 그리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지구를 위하여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를 통하여 한국판 뉴딜 추진했다는 성과를 대다수 국민들과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뉴딜 투자에 따른 성과는 그 성격상 특정 계층이 아닌 대다수 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뉴딜 펀드의 구체적인 세부 조성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뉴딜 펀드는 크게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즉, 첫 먼저 재정자금이 후순위 출자를 통하여 투자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부담해주는 정책형 뉴딜 펀드를 신설합니다. 둘째,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통하여 뉴딜 인프라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를 육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토대로 민간 스스로 펀드를 조성하여 참여하는 민간 뉴딜 펀드 활성화가 그것입니다. 먼저 정책형 뉴딜 펀드입니다. 정부와 정책금융이 출자하여 향후 5년간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정부 출자 3조 원, 정책금융 4조 원으로 총 7조 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과 연기금, 민간자금 등이 13조 원을 매칭하여 총 20조 원이 결성되게 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정부 출자분 소요 6천억 원도 이미 반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기 모펀드는 자금 매칭뿐만 아니라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하여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해주면서 투자의 안전성을 제고시켜주는 것이 정책형 뉴딜 펀드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자펀드는 뉴딜 프로젝트, 뉴딜 관련 기업 등 폭넓은 대상에게 투자하게 되며 추후 투자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뉴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일반 국민이 투자에 참여하기에도 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모재간접 공모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한편 국민 참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가칭 국민 참여 펀드도 별도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뉴딜 인프라 펀드의 육성입니다. 현재 펀드 시장에는 민간투자법상의 인프라 펀드와 자본시장법상의 사회기반 시설 투자 펀드 등 총 570여 종의 펀드가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뉴딜 인프라 펀드는 이를 중심으로 하여 뉴딜 분야의 인프라에 일정 비율, 예를 들면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 펀드가 그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즉, 투자금 2억 원 한도 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 대상 채권을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퇴직연금이 뉴딜 인프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이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민간 뉴딜 펀드의 활성화입니다.
민간이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 등을 토대로 자유롭게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익성이 좋은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민간 펀드의 참여 유도를 위하여 수익성이 좋은 매력적인 뉴딜 프로젝트 발굴 제시에 더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펀드 투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간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뉴딜 업종 내 상장기업 종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뉴딜 지수를 개발하고 관련 ETF나 인덱스 펀드 등 뉴딜 지수 연계 투자 상품 출시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마련한 뉴딜 금융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뉴딜 펀드 조성과 함께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의 뉴딜 금융, 즉 뉴딜 프로젝트나 뉴딜 인프라는 물론 이와 연계된 전후반기업 및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를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은 뉴딜 분야의 자금 공급 비중을 작년도 8% 수준에서 2025년 말까지는 12%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별 온랜딩 프로그램 등을 통한 뉴딜 기업 대상에 저리 대출 공급 등을 통하여 정책 금융기관들은 향후 5년간 약 10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 대출, 보증의 방식으로 뉴딜 분야에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뉴딜 금융 관련 각종 규제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은행과 보험의 뉴딜 익스포저에 대한 자산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초대형 IB의 뉴딜 분야 신용공여 확대도 허용시켜 나갈 것입니다. 민간 금융기관들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호응하여 적극적인 자금 지원 등의 뉴딜 활성화 여건 조성 전략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5대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앞으로 5년간 약 70조 원의 자금을 뉴딜 프로젝트 및 전후반 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민간의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전환시켜 나갈 국가적 대전환 프로젝트라 할 수 있습니다. 뉴딜 펀드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하고 투자 성과가 국민께 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윈윈 구조의 금융상품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뉴딜 펀드와 관련한 법령 개정, 예산 반영, 지침 등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뉴딜 펀드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산발이 가마솥이 안정적으로 놓여있는 것을 뜻하는 삼족 정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한국판 뉴딜 펀드의 성공 여부는 국민, 민간, 정부 3축의 협동 구조의 작동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3축이 확고하게 정립하여 한국판 뉴딜 추진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지속적인 추진,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일관성 있게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재부와 금융위 출입비자 간사단에서 각각 선정한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린 후 정해진 시간 범위 내에서 온라인 단체 대화방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응답을 위해 온라인 질의 시에도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고 질의는 두 개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재부 출입기자 간사단에서 선정한 질문입니다. 첫째, 뉴딜 펀드에 대한 정부의 이번 재정 세제 지원 수준은 과도한 것이 아닌지, 자본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국민 참여 확대 관련 정책 수단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 발표된 160조 원 규모의 뉴딜 사업 중 뉴딜 펀드 투자 대상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기재부 간사단의 질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 세제 지원이 혹시 과도한 게 아니냐,
또 자본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앞서 발표해드린 것처럼 정부는 정책형 펀드의 경우에는 재정 출자를 일부 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35% 정도를 정부 자금과 정책금융이 커버하고 65% 정도를 민간이 매칭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정책형 펀드가 갖는 성격상 35%의 재정자금과 금융 정책금융에 의한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프라 펀드의 경우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 역시 인프라 펀드가 갖는 특성상 최소한의 정부가 이런 정도의 유진을 줘야 뉴딜 펀드로서의 작동이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정부가 이와 같은 재정 세제상의 지원을 적정 규모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각에서 과도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뉴딜 사업이라는 것이 대개 투자 기간이 길고 또 공공적 성격을 많이 갖는 특성이 있어서 이와 같은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아마 자본시장을 왜곡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 국민 참여 확대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뉴딜 펀드 조성 방안을 만들면서 가능한 한 국민 참여가 광범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대개 그와 같은 유인으로서 대개 공모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개 자펀드 조성 시에 공모 참여를 최대한 우선해서 우대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프라 펀드의 경우 세제 액적도 역시 공모 펀드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사모 펀드보다는 대개 공적인 펀드에 국민들이 참여할 경우에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두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린다면 국민들의 투자 접근성, 이와 같은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하여 존속기간이 약 5년 내지 7년 되는 비교적 짧은 공모 인프라 펀드를 개발해서 제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책형 뉴딜 펀드의 경우에 국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별도로 국민 참여 펀드를 최대한 1조 원 규모까지도 노력을 해서 별도의 국민 참여 펀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조치들에 의해서 아마 국민들 대다수 국민들께서 비교적 쉽게 이와 같은 뉴딜 펀드에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160조 원 정도의 뉴딜 사업 중에서 뉴딜 펀드의 투자 대상에 대해서 여쭤주셨습니다. 대개 뉴딜 펀드가 뉴딜 사업에 뉴딜 프로젝트에 어떠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사실은 얼마까지 할지인지 이와 같은 목표는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뉴딜 펀드가 참여할 수 있는 성격의 뉴딜 프로젝트를 최대한 정부가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약 4조 원이 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이것은 대표적으로 민간 자본이 뉴딜 펀드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약 5천억 규모 정도 되는 수소 충전소의 확충 사업도 역시 뉴딜 펀드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이외에도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대한 참여라든가 또는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에 대한 참여 또는 비대면 업무 지원 시설에 대한 투자 이러한 것들은 광범위하게 민간의 뉴딜 펀드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은 금융위 출입기자 간사단에서 선정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정책형 뉴딜 펀드 원금 보장은 되는지 정부 출자 7조 원이 마중물 성격인 건지 궁금합니다. 뉴딜 펀드 원금 보장과 관련해서는 동아일보 송충현 기자와 연합뉴스의 박용주 기자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했습니다. 동아일보 송충현 기자는 원금 보장과 관련해서 원금 보장을 추구한다고 그간 표현되어 왔는데 이게 명시적으로 원금 보장 확약을 해준다는 건지 아니면 가능한 수준에서 지킨다는 것이 궁금합니다 하고 질의를 하셨고 연합뉴스의 박용주 기자는 원금 보장 혹은 원금 보존형 등 상품 성격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정책형 뉴딜 펀드 목표 수익률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아일보 송충현 기자와
연합인포맥스의 최준우 기자도 동일한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셋째, 정책형 뉴딜 펀드 운용사 선정은 언제 가능한지, 운용사 선정 후 펀드 판매 창구는 어디서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정책형 뉴딜 펀드 원금 보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정부 출자 정부 출자 3조 원, 정책 자금 4조 원, 7조 원이 마중물 성격은 맞습니다. 아까 부총리 말씀하셨지만 이제 3조가 후순위 출자를 가고 거기서 자펀드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재정이 한 15% 내지 40% 평균 35% 재정이 후순위 출자한다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35%라는 건 뭐냐면은 이 펀드가 투자를 해서 손실이 35% 날 때까지는 이 35%가 그 손실을 다 흡수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이 원유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만은 대개 이 사업이 뉴딜이나 디지털 이 사업이고 대개 그게 상대방이 공공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그렇게 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뭐 스마트 스쿨이라든지 수소충전 같은 경우는 이미 실체가 있는 거고 또 거래 상대방도 정해진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대개 대체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그래도 정부가 안심을 하기 위해서 35% 평균 35%를 후순위 출자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상품에 명시하지는 않지만 저는 사후적으로는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뭐 인프라 펀드 같은 경우도 정부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 시행사나 IB가 일단 GP 커미트먼트라 해서 일단 돈을 태우게 합니다. 에퀴티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금융기관이 중순위 후순위로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사실상 일반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는 안전한 그런 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목표 수익률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이 얼마다, 뭐 이자를 얼마 주겠다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는 어렵겠습니다만은 대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 지금 현재 예금이 1년짜리가 한 0.8%가 되는 거고 국고채가 3년이 0.923%, 10년이 1.539%입니다. 물론 예금과 국고채는 다 원금이 보장, 국고채는 원금 보장 아니죠. 사실 정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정책형 뉴딜 펀드도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는데 아무래도 이 국고채 그다음에 이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그래야 또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이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국고채보다는 더 높은 그런 이제 상품 구조를 만들 거고 사실 우리가 1년 예금이 0.8%니까 그 부분이 너무 낮아서 이제 다른 투자 상품을 계속 사람들끼리 만나면 어디다 투자 어디다 투자하는데 만약 정책형 뉴딜 펀드가 좀 장기입니다면은 사실상 원금이 보장이 되고 국고채보다 더 높은 금리를 할 수 있다면은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책형 뉴딜 펀드 운용사 선정에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재정에서 6천억이 이제 내년에 예산에 투자되기 때문에 당장은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8천억 정도를 산업은행하고 성장금융에서 먼저 돈을 모을 겁니다. 그래도 예산은 내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금년 말까지는 그렇게 모펀드를 조성을 하고 내년에 예산이 들어오면은 바로 모펀드가 끝나면은 자펀드 모집을 할 것입니다. 자펀드 모집이 결국 아까 물어보신 운용사에 관한 문제인데 그래서 운용사들이 지금부터 사업을 준비하고 분석해가지고 그 내년 예산이 확정이 되는 저 투입되는 그 시점에 아마 신청을 하면은 그 운영 심사하는 데서 운용사를 선정해서 이제 그 저 모펀드의 돈을 이제 저 집어넣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단 운용사 선정이 되면은 그게 이제 예컨대 뭐 자산 운용사가 될 수도 있고 증권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증권사면 증권사 창구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국민들의 그 접근성을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 그 판매사라고 하죠. 요즘 판매사 은행이 되겠습니다만은 은행과 협의해서 아마 마지막 창구는 은행에서도 아마 판매하고 여러분들도 은행에 가서 그 가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펀드 판매라는 건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국민 개개인이 참여하는
그 정책형 펀드와 인프라 펀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동아일보 송충현 기자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수익률 부분과 두 번째 원금 보장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이 된 걸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제 지원은 왜 뉴딜 인프라 펀드에만 해당하는지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세 가지 뉴딜 펀드 유형 중에서 인프라 펀드에 대해서 뉴딜 인프라 펀드에 대해서 정부가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왜 뉴딜 인프라 펀드만 적용하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뉴딜 인프라 펀드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좀 높고 인프라란 특성상 위험도 높고 투자 기간도 굉장히 장기인 점이 가만히 됐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 국민경제 전반에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 뉴딜 펀드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세제 혜택 대상은 아닙니다만 정부가 민간 뉴딜 펀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수익성 자체가 높은 뉴딜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아울러 이와 관련되는 투자 애로사항 현장에서의 어떤 애로라든가 또는 규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의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목표 수익률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이 된 걸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후순위 출자를 제외하고 정부의 재정으로 수익을 보전해 주거나 더해주는 장치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건 아까 우리 금융위원장님이 충분히 설명드린 게 아닌가요? 지금 정책형 뉴딜 펀드에 대해서 정부 자금과 정책금융이 평균적으로 한 35% 정도의 후순위 채권을 우선적으로 커버해 주기 때문에 정부가 뭐 원금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상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성격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조선일보 이기훈 기자께서 금융위원장께 질의를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뉴딜 펀드 투자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예컨대 네이버나 카카오에 투자하는 펀드도 정책성 펀드 자펀드로 조성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후순위 출자 해석 관련 평균적으로 35% 손실까지는 투자자 입장에서 원금 손실이 없다고 봐도 되는지 예컨대 1억 원을 투자했는데 만기 시 수익률이 마이너스 30%일 경우 7천만 원이 아닌 투자 원금 전액 1억 원을 돌려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 이제 투자 대상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꼭 대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대기업은 안 된다. 이거는 또 그것도 아닙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이제 같이 공동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 필요성이 큰 경우에 대기업을 이 또 투자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까 지금 제가 설명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35% 손실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1억 원을 투자했는데 만기 수익률이 마이너스 30%다. 그 이야기는 만약에 1000억 원을 했다. 만약에 1000억 원을 했다. 그렇다면은 이제 700억이 남는 거겠죠. 마이너스 30%를 했으면은 그러면은 그 300억의 손실 부분은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마 어쨌든 재정에서 들어가는 그 부분에서 커버를 하면은 결국은 700억이 남는 거니까 그 700억 중에 650억은 그래서 원금을 그 투자한테 돌려드리고 예컨대 그 50억은 이제 재정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손실이 나면 재정이 먼저 차감을 하고 남은 거를 돌려준다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저 기자분이 질문하신 내용으로 따서는 투자 원금 전액 이 케이스에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원금 보장은 아니지만 사실상 원금 보장에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취지도 같은 취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보완 설명을 드리면은
정부 출자와 정책금리 커버하는 게 35%로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요. 자펀드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거는 20%가 될 수 있고 어떤 건 40%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실이 얼마 났는지 어떻게 커버할지는 그 자펀드에 얼마만큼 정부 출자 자금과 정책금융이 들어갔는지 퍼센테이지에 따라 좀 달리 될 수 있다는 점도 제가 보완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연합뉴스 박용주 기자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원금 보장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에 정부가 내놓은 각종 정책 펀드 중에는 비대면, 바이오, 그린 뉴딜 등 분야에 투자하는 기존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가 있습니다. 이번 뉴딜 펀드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차별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가 연간 1조씩 6조 원을 조성하는 걸로 이미 정부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도 비대면이라든가 바이오 같은 데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뉴딜 펀드하고 일정 부분은 맥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개 포괄 범위에서 아까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주로 바이오나 또는 비대면 쪽에 초점이 가 있다면 뉴딜 펀드는 이거보다 포괄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뉴딜 프로젝트가 다 커버가 된다고 보겠고요. 아까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가 정책형 펀드라고 본다면 뉴딜 펀드는 정책형 펀드 말고도 인프라 뉴딜 펀드도 있고 일반 민간 뉴딜 펀드도 있기 때문에 포괄 범위가 일단 뉴딜 펀드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투자 대상 사업도 역시 범주가 달라지겠습니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제가 보기에 세 가지인데요. 비대면 펀드, 바이오 펀드, 그린 뉴딜 펀드 이 세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6조 원을 커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뉴딜 펀드는 여기에 더해서 모든 뉴딜 프로젝트가 다 커버된다는 게 하나 있고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주로 스마트 스타트업이라든가 벤처 기업을 주로 타겟팅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뉴딜 펀드는 꼭 이러한 스마트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뿐만 아니라 뉴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투자할 수 있고 뉴딜 프로젝트와 관련되는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아까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겨레신문 이정훈 기자의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예산안 발표 때 한국판 뉴딜 펀드에 1조 원 예산이 투입된다고 했습니다. 정책형 뉴딜 펀드에 6천억을 빼고 나머지 4천억 원은 어디에 어떻게 투입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과거 정부에서 녹색 뉴딜 펀드 역시 3천만 원까지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줬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뉴딜 인프라 펀드가 세제 혜택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아까 정부가 정책기형 뉴딜 펀드에 6천억을 이미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1조라고 설명을 하면서 나머지 4천억은 어디냐는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나머지 4천억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에 4천억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가 6년간 매년 1조씩 6조를 갖다가 만들어 나가는 펀드인데요. 정부가 주로 40%를 커버하기로 되어 있어서 매년 4천억 정도를 지원해 나가기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 4천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대면이나 그린 뉴딜 분야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안을 설명드릴 때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한 1조 원 정도가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 지난번에 녹색금융펀드와 좀 비교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녹색금융펀드도 세제상 혜택을 드렸는데 사실상 성과가 그다지 뭐 크지 않았다는 일부 평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이 녹색성장펀드가 상당한 그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약이 있었던 것은 한 두 가지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하나는 투자 대상을 너무 제한적으로 해서 이 펀드가 광범위하게 투자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재가 구조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일부 업종에만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그 업종이 크게 불황 내지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 수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면서 초창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뭐 7천억, 8천억까지도 있다가 나중에는 상당히 천억대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런 추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뉴딜 펀드에 대해서는 그때보다도 더 강력한 세제 지원 혜택을 줬고 투자 대상 범위도 뉴딜 프로젝트의 범위를 크게 열어놨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나름대로 더 잘 작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가 없는 걸로 보고 이것으로 모든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네.